오라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전입니다. 오늘은 7월 19일 월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나 그리고 1일 사망자 수, 특히 이 사망자 수는 뭐 말도 못하게 낮은 수치로 나왔습니다.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31명이 나왔습니다. 31명이면은 정말 뭐 코로나 바이러스 뭐 거의 없다시피 하는 그런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중에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 100명 아래 그리고 나중에는 0명까지 나오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어제 사망자 수보다는 조금 많은 수치인 그래도 만 명은 넘지 않았거든요. 9,500명이 나왔습니다. 역시 이제 주말 일요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 통계치가 이렇게 조금 적게 나오더라고요, 맨날. 그런데 이번에는 최근 트렌드랑 맞지 않게 훨씬 더 적게 나온 것 같고요. 제발 이렇게 계속 평일에도 제발 이런 숫자로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3,496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총 사망자 수는 62만 4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병원 입원자들 수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수가 97%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99% 정도가 백신 미접종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좀 많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 역시 97%나 백신 미접종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정말 잘 워킹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지 않으셨다면 빨리 가서 접종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이 감염력이 그냥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이 백신을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근처에 델타 변이에 감염된 사람 근처에 가기만 해도 그냥 근처에 가기만 해도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뭐 거의 스치기만 해도 이 백신 미접종자들은 이 델타 변이에 걸리기가 쉽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 걸린 사람들 거의 99%는 백신 미접종자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미접종자들, 백신 미접종자들끼리만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지금 CDC 국장, FDA 전 국장도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FDA 전 국장은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치명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할 수가 있다. 백신 미접종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백신을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그렇게 많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이들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데 입원하는 사람들 중에 97% 거의 대부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해요. 이렇듯 이 백신에 대한 효과는 정말 워킹을 하고 있는 것이고 면역 효과는 정말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안 하셨다라면은 접종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은 저도 이제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태스크포스 보건 단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CDC에서 미국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마스크 의무화 완화한 거 그거 너무 일렀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막 접종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가 떨어졌어도 마스크 쓰는 것은 계속 더 했어야 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는 것, 특히 실내 안에서 마스크 쓰는 것, 그것만이더라도
올해까지는 계속 마스크 써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CDC에서는 너무 이르게 마스크 착용 완화한 거 그거 너무 일렀다 그렇게 뉴스에서 올라오고 있네요. 그것 때문에도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 퍼지는 거 지금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 대확산세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스크 착용하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고 백신도 접종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 그런데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실내 안에, 마트 안에 들어갈 때나 그 수많은 가게들을 들어갈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돌아다닌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백신 미접종자들 그 사람들끼리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엄청나게 지금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제발 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좀 하시면은 좋겠고요. 그것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주변 사람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회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서 백신을 접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마스크 착용도 자신만 안 걸리게 하려고 마스크 착용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 자신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어도 다른 사람들한테 전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제발 마스크 좀 쓰시고 그리고 백신 좀 접종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하는 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사망하는 사람들의 그 수보다 훨씬 더 안전하니까 그러니까 맞는 것이거든요. 정말 제발 이기적인 생각으로 이 백신 접종하지 않으려고 하지 마시고 빨리 가서 백신 좀 접종해 주시고 그리고 마스크도 좀 제발 좀 쓰고 다녀 주세요. 백신 접종 안 하셨으면. 그리고 백신을 접종을 하셨더라도 실내 안에 들어갈 때는 꼭 마스크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LA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는 이제 실내 안에서는 백신을 접종을 했던 안 했던 마스크를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캘리포니아의 UC 계열 대학교들 있잖아요. 이 UC 계열 대학교들 대면 수업을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UC 계열 대학생들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라고 이렇게 UC 계열 대학교에서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작은 교실 안에서 수업을 받으려면은 당연히 백신 접종을 해야 하죠. 이거 백신 접종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정말 이기적인 거예요. 제발 좀 백신 접종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 여름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대확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확산세가 예전부터 계속 말로만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제 현실화 돼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인도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덮고 있는데요. 올 여름 지금 벌써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무섭다고 합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봤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 또다시 대유행에 진입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전 세계가 비상사태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제대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멕시코도 난리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현재 멕시코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중에 65% 반 이상이나 65%는 이 변이 바이러스 델타에 감염이 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멕시코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계속 상승을 해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4천여 명 정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싱가포르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장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밖으로 나돌아다니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퍼뜨리지 말라는 소리죠.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많이 퍼지는 이유는 백신을 접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잘 되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퍼뜨립니다. 그것은 그냥 커먼 러직이에요. 그냥 커먼 센스고 그냥
생각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 네, 그 사람들만 싱가포르에서는 밖을 나돌아 다닐 수 있게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해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밖을 나돌아 다녀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가 그렇게 잘 되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라는 거죠. 싱가포르에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빨리 접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를 뒤로 하고 이제 다른 뉴스를 보게 되면은 이런 뉴스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산불에 관한 뉴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레이크타워에서 지금 또 산불이 나가지고 갑자기 엄청나게 빠르게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저께 이제 레이크타워에서 불이 났는데 엄청나게 빠르게 번져가지고 뭐 자동차도 타고 막 그랬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수백 명이 대피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서부 지역 그리고 이 캐나다 서부 지역, 미국 서부 지역, 캐나다 서부 지역에서 가뭄 거기에다가 이제 폭염, 예, 그렇게 심각한 폭염과 가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산불이 굉장히 지금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어저께 캘리포니아고 네바다 지역에 있는 레이크 타워에서 네, 그렇게 산불이 났는데 엄청나게 빨리 번졌다고 하고요. 이렇게 레이크 타워 뿐만이 아니라 오레곤에서도 큰 산불이 났다고 하고요. 그리고 캐나다 역시 큰 산불이 났다고 합니다. 네, 역시 폭염이 엄청나게 내리쬐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곳들이 드라이 되잖아요. 드라이 되고 굉장히 말랐기 때문에 조그만 불씨가 있더라도 큰 산불로 번질 수 있다고 하네요. 가뭄, 특히 여기 서부지역, 미 서부지역은 굉장한 가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산불 굉장히 잘 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텍사스에 있는 어느 한 워터파크에서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얼마 전에 있었다고 하는데 계속 이제 피해자가 늘어가지고 지금까지 피해자가 대략 70여 명 정도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네요. 이 70여 명은 지금 뭐 호흡기 문제 그리고 뭐 피부 염증 등 이런저런 여러 가지 피해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해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20일이죠. 내일 20일 날 아마존 창립자인 이 제프 베조스 자신이 운영을 하고 있는 블루 오리진 우주선을 타고 우주 여행을 다녀올 계획이라고 하면서 주말 동안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이제 생중계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정말 이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우주선을 타고 우주여행을 잘 갔다 올 수 있는지 한번 잘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에서 해커들을 엄청나게 많이 육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불법 해커들을 굉장히 많이 육성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것은 미국의 엄청난 위협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미국 경제와 그리고 미국 안보에 굉장한 위협이다. 불법 해커들을 굉장히 많이 육성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조만간 뭐 지금도 그러겠지만 훨씬 더 크게 미국 경제와 안보에 굉장한 공격을 할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 오리건주에 있는 어느 한 해변가에서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개복치, 빨간색 개복치가 발견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해변가에 빨간색 무지하게 커다란 개복치, 1m가 넘는 이 개복치가 떠밀려 와가지고 사진을 봤는데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개복치인데 그게 45kg가 넘는 등 개복치 아시나요? 그 개복치 예전에 한참 한국 사람들한테 유행했었는데 인터넷에 머리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생선 있잖아요. 그런데 무지하게 큰 거. 예, 이 빨간색 개복치는 원래 오레곤주에 있는 해변가에 나타나지 않는 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 들이닥친 이상기후 때문에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른 종들, 이렇게 다른 종들이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해요. 이것 역시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하네요. 지구온난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저런 걸로 많이들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개복치, 아, 정말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무슨 그냥 머리만 있는 것 같은 그런 굉장히 귀엽게 생긴 물고기인데, 그런데 크기를 보면 깜짝 놀라거든요. 너무 커가지고 1m가 넘는 무지막지하게 커다란 이 개복치, 빨간색 개복치가 오리건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이 개복치 먹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뭐 어쨌든 저도 한번 나중에 한번 직접 눈으로 봐보고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어제 또 좀 마음이 아픈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플로리다에 있는 어느 한 40대 등하교를 시켜주는 도우미가 있었다고 해요. 이 도우미가 두 살짜리 여아를 이제 자신의 자동차에 태우고 어린이집 프리스쿨로 갔다고 합니다. 네, 프리스쿨로 갔는데, 그런데 이 프리스쿨이 아직 문을 열지 않아가지고 잠깐 기다리다가 그냥 자신은 자동차를 거기다 파킹을 해두고 나갔다고 해요. 나갔는데 까먹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집으로 그냥 갔다고 해요. 자신의 집으로 갔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자동차로 갔는데, 아, 네. 그게 7시간 뒤였다고 합니다. 7시간 뒤에 가보니까 뒷자리에 앉아 있었던 2살짜리 여아는 사망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 플로리다 같은 지역, 이 캘리포니아 같은 지역은 굉장히 더운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름이고, 예, 그리고 땡볕에 이 자동차 안에 갇혀 있는다? 예, 사망할 수밖에 없죠. 거기에다가 도우미, 자신의 엄마의 실수도 아닌 이 도우미 실수로 이 두 살짜리 여아가 죽었다. 정말 끔찍합니다. 예, 만약에 제 아들, 딸이 굉장히 어린데 도우미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등하교를 시키는데 만약에 정말 실수 때문에 죽었다. 아, 이 자신의 잘못으로 죽이면은 이제 자신만 탓하면 되는데, 이거는 뭐 이중으로 탓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도 탓을 해야 되고, 아, 나도, 아, 내가 그냥 직접 가서 등하교를 시킬 걸, 예, 그런 탓도 해야 되고, 부모 입장을 봤을 때, 아, 굉장히 괴로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40대 등하교 도우미 여성은 살인 혐의로 지금 체포가 돼 있는 상태라고 하네요. 예, 그리고 조사를 해봤는데, 이 여성이 등하교를 시켜주는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운전면허증이 없다고 합니다. 운전면허증이 없다고 해요.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네요. 이렇게 미국 내에서는 이런 어린이들, 자동차에다가 어린이들을 방치를 해두고 그냥 까먹고 그냥 밖으로 나가서 한여름에 사망하는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 있거나 아기들이 있으시면은 꼭 자동차 내리실 때 뒤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내리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뉴스도 아시나요? 굉장히 예전이 됐죠. 예전에 그 닛산의 카를로스 곤 회장 있잖아요. 카를로스 곤 회장이 일본에서 회장을 하고 있다가 일본에서 무슨 잘못을 또 많이 저질러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누군가의 도움으로 가방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개인용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로, 레바논으로 이렇게 도주를 한 사건 예전에 있었는데, 그 사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간에 이 카를로스 곤 회장을 도왔던 두 명의 미국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두 명의 미국인이 일본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실형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한 명은 2년, 한 명은 1년 8개월 이렇게 실형을 받게 됐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 두 명의 미국인은 이 카를로스 곤 회장을 도주를 시켜주는 핵심적인 도움을 준 인물로서, 이 카를로스 곤 회장을 도주를 시킨 뒤에 받은 대가는 130만 달러 정도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아, 오늘 미국 주식시장 엄청난 폭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2.2%,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8%,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5%, 이렇게 굉장한 낙폭을 보여주면서 폭락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미국 주식시장이 하락을,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를 강타를 하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많이 주식시장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 경제가
2분기 때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미국 경제 2분기 때 경제 성장률이 9.1%를 찍었습니다. 9.1%를 찍고 이제 남은 3, 4분기는 완만하게 계속 내려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또 좋은 게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될 거라고 해요. 경제 성장률이 너무 치솟다 보니까 같이 인플레이션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는 이제 경제 성장률이 이제 서서히 내려가면서 인플레이션도 이제 좀 더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세가 무섭기 때문에 또다시 이 투자 심리가 움츠러드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월가에 있는 이 비관론자들 있잖아요. 비관론자들이 이 주식하고 비트코인이 이 조만간 폭락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금 같은 그런 안전자산에 이제는 투자를 할 때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월가에 있는 비관론자들은 항상 이 얘기를 하거든요. 항상 주식 떨어진다. 주식 시장 곧 폭락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안전자산 금 같은 데 투자하라 라고 항상 얘기를 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주식 시장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운이 따라주지 않는 한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Since I'm on